한일 톱텐쇼 최고 시청률 5.4% 한일 보컬 신용 1등급 절친 특집 귀호강 지난 1일 방송된 MBN 한일 톱텐쇼 19회는 분당 최고 시청률 5.4%, 전국 시청률 4.5%,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 지상 파종편 케이블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일 상금 쟁탈전을 부제로 송태진이 주장을 맡은 한국팀과 에녹이 주장을 맡은 일본팀의 승부가 펼쳐졌다. 한일 상금 쟁탈전은 승리한 팀이 카드를 뽑아 그 카드에 적힌 금액만큼 상금이 적립됐고 카드에 적힌 상금은 마이너스 100만 원부터 플러스 100만 원로 예측이 불가해 귀추가 주목됐다. 첫 번째는 미와 아사히 아이. 마이진과 정다한이 절친 대결을 벌였다. 트롯걸즈 재팬의 인연으로 현재 미우, 마코토와 함께 그룹을 결성해 활동 중인 아이는 미우와 함께 사랑이 멈추지 않아로 복고 듀오로 변신했고 중독성이 있는 마네킹 댄스와 매혹적인 음색으로 1980년대 무대를 들이운 무대를 선보였다. 10년 차 우정을 쌓고 있는 마이진과 정다한은 깜찍한 폴짝 안무로 최고 친구의 포문을 열었고 현역 트롯 가수다운 구수함과 척하면 척하는 호흡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정다한은 고맙다 하진아 라며 마이진의 본명을 부르다가 갑자기 사랑한다 유진아 라는 짓궂은 장난을 쳐 제대로 된 찐친 바이브를 뽐냈다. 대결에 승기를 거머쥔 마이진과 정다한은 플러스 20만 원을 뽑으며 한국팀의 기세를 높였다. 두 번째 대결의 주인공은 별사랑과 김충훈, 아키와 박민수였다. 특히 대성은 김충훈을 향해 자식 농사를 엄청나게 잘 지으셨어요. 거의 로또를 10번 맞았다고 봐야 해요. 라고 너스레를 떨어 호기심을 높인 후 김충현이 배우 김수현이 아버지임을 밝혀 일본 가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선공인 아키와 박민수는 박민수가 불타는 드론맨 경연 당시 불렀던 명자를 듀엣곡으로 선곡했고 박민수의 얇게 퍼지는 부드러운 창법과 아키의 청명한 목소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형성했다. 후공인 별사랑과 김충훈은 한동안 뜸했었지를 불렀고 김충훈이 확 트인 보컬과 신들린 애드립으로 분위기를 띄우자 별사랑이 묵직함을 더하며 현장에 열광을 일으켰다. 아키와 박민수는 두 번째 승부의 승자가 됐지만 상금 뽑기에서 그만 마이너스 50만 원을 뽑아 안타까움을 남겼다. 세 번째 대결은 보컬 강자 전유진, 아키, 린의 3파전이었다. 요즘 가을을 타고 있어요. 라는 깜짝 고백을 한 전유진은 가을 편지로 낙엽이 떨어질 때의 쓸쓸한 감정을 노래해 완벽한 걸 여자임을 증명했다. 아키는 동명의 영화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눈물이 주룩주룩으로 감수성을 자극하는 무대를 꾸며 먹먹함을 자아냈다. 린은 남편인 이수가 속한 그룹인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로 승부수를 띄웠고 가슴을 울리는 무대로 기립박수를 받았다. 3파전의 승자는 아키가 차지했다. 네 번째 무대는 본업인 성악과 뮤지컬로 만난 송태진과 에녹의 대결이었다. 손태진은 월클 오페라 스타 김주택과 에녹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유명 뮤지컬 배우 노지마 나오토와 팀을 이뤄 나선 것. 에녹과 나오토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대표곡 그림자는 길어지고로 소름 돋는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드러내 브라보를 터뜨렸다. 손태진과 김주택은 왈츠 리듬에 하늘 녹인 국악 트롯곡 워라가액을 웅장한 성악 보이스로 소화했고 린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가수가 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라는 극찬을 받았다. 장르 대결은 에녹과 나오토가 이겼고 에녹은 50만 원을 뽑아 일본 팀에게 희망을 전했다. 다섯 번째는 트리오 대결이었다. 먼저 무대에 오른 별사랑 주미 마이진은 서울의 밤으로 우렁찬 가창과 어울리는 화려한 네온사인 댄스로 화끈한 에너지를 전파했고 사랑의 빙고를 고른 미라이 마코토 아이코는 모두를 춤추게 한 흥파티를 개최했다.
맞짱을 선곡한 신성정다 한방민수는 장난감 칼을 활용한 상황극과 남자 향기 가득한 무대로 시선을 모았지만 우승은 미라이, 마코토, 아이코가 챙겼다. 여섯 번째 무대에서는 전우진과 아이코가 퍼포먼스 대결로 한판 붙었다. 전우진은 세계적인 댄스 팀 원밀리언의 댄서 하리무와 팀을 이뤘고 아이코는 아이코의 조카이자 일본 아이돌 다이가와 팀을 결성했다. 아이코와 다이가는 내꺼하자로 칼군무와 파워래핑, 흔들림 없는 가창을 터뜨리며 음악 방송을 방불케 하는 무대를 만들었다. 전우진과 하리무는 BS 친 날뜰로 역대급 댄스 오프닝과 친 댄스 브레이크, 유연함이 빛난 하리무의 동무 등을 넣은 풍성한 무대를 구성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영예의 퍼포머가 된 전우진과 하리무는 무려 대성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외치는 소식에 흥분했지만 이내 마이너스 100만 원을 뽑았음이 드러나 좌절을 맛봤다. 일곱 번째는 한일 합작 듀엣 대결로 진행됐다. 차표 한 장을 부른 마이진과 아이코는 신명나는 곡조로 몸을 들썩이게 했지만 영영으로 감탄을 이끄는 힐링 무대를 탄생시킨 김다현과 아키가 승리를 차지했다. 여덟 번째 대결에서 신성과 주민은 사랑 타령으로 베테랑 트롯 가수의 무대 매너를 선보였고 마코토와 라츠코는 잃어버린 정을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갈아 부르며 짙은 호소력을 발휘했다. 신성과 주미가 승리를 챙겼고 두 사람은 상금으로 무려 플러스 100만 원을 뽑았다. 마지막 세대 공감 대결에서는 미라이의 절친으로 전유진과 동갑인 드롯걸 재재팬 출신 싱어송라이터 주리가 등장했다. 린과 김다현은 여고 시절로 학창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행복한 무대를 완성했고 미라이와 주리는 주리의 수준급 기타 반주에 맞추어 오리콘 10주 연속 1위에 빛나는 루비 반지를 부르며 세대를 아우른 시티팝의 매력을 뿜어냈다. 대결에서 이긴 한국팀의 김다현이 플러스 100만 원을 뽑아 황금손을 지닌 황금 막내임을 입증하며 한국팀이 최종 승리했다. 그런가 하면 감성 보컬 선후배 김충훈과 별사랑은 나이가 든다는 개화가 나로 깊은 울림을 전달했고 성악 형제 송태진과 김주택은 오페라 카르멘의 대표곡인 투우사의 노래로 국보급 성악 보이스의 위용을 뽐내 안방극장을 오페라 하우스로 만드는 매직을 일으켰다. 지난주 주간 베스트 송은 신성, 별사랑의 버스 안에서로 결정됐다. 한편 한일 톱10 쇼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 베스트 송 투표는 크레아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 한 개당 하루 3곡씩 투표가 가능하다. 크레아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접속해 팝업창을 클릭한 후 투표 화면을 누르면 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